네. 너무 느끼하네요. 뭐가 야식? 싱숭생숭이? 아, 싱숭생숭도 뭔가 이상해요, 좀. 어, 그래요? 느낌이 와?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싱숭생숭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, 그냥 본인이 한다면? 만약에 썸남이 있는데 썸남 카톡명이 뭐였으면 내가 좀 설레고 떨리고 마음이 갈 것 같아요. 글쎄, 아, 싱숭생숭은 깎이는데 전수가. 아, 그래요? 문채원 씨한테는 안 통합니다, 싱숭생숭. 뭐가 좋겠어요? 뭐가 좋을까요? 이승기 씨, 상대방이 카톡 대화명으로 이제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으면 어? 얘가 진짜 다가가는 중. 다가가는 중. 아니면 조금 줄여서 가는 중. 가는 중? 다중 어때요? 다중. 아, 가다 보니까 가는 것 같아요.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너에게 가는 중. 다가가는 중. 다가가는 중 좋다. 싱숭생숭. 아, 뭐야. 많은 분들이 설문을. 싱숭생숭보다는 다가가는 중. 이승기 씨는요? 요런 카톡명이 있으면 좀 설레겠다.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? 좋다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점점점점점점. 어떡하지? 그리고 그 다음날 다가가는 중. 아, 그런 거 100%죠. 아, 참. 좋다. 지금 문채원 씨 카톡 대화명은 뭡니까? 전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 않습니다. 네. 만약에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건 문채원 씨가 아닙니다. 네. 자, 이승기 씨는요? 저는 대화명 같은 걸 잘 사실 안 써요. 어. 네. 사진도 없고. 대화명이 없고 사진이 저기 초밥이에요. 초밥. 음식 사진만 올려놔가지고. 아니, 네. 초밥이었다가 한 또 등갈비도 나왔다가. 음식점인 줄 알겠어요. 예, 계속 맛있는 예,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.